때 옛날 한글을 만들기 전 우리나라에는 우리만의 글자가 없었기 때문에 이웃나라 중국의 글자인 한자를 사용해야 했단다. 그런데 한자는 너무나 어렵고 복잡해서 일반 백성들이 배우기 힘들었지. 그래서 세종대왕은 학자들과 연구하여 누구나 쉽게 배워서 읽고 쓸 수 있는 우리 글, 한글을 만들게 되었단다. 세계적으로 가장 과학적이고 뛰어나다고 인정받은 한글. 우리 한글을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자꾸나. 샬랄라! 뻥빗대! 뻥빗대! 잘하는 동화. 구리땡, 오늘은 책 딱 한 번만 읽기다. 안 돼요, 안 돼. 열 번은 읽어야죠. 안 돼, 안 돼. 나 바쁘단 말이야. 좋아요. 대신 재밌게 읽어주시면요. 뭐? 참나. 아유, 그래, 그래, 빨리 읽자. 독수리를 흉내낸 까마귀. 무슨 일이지? 이 나쁜 독수리! 아깝대, 야! 같은 새지만 내가 봐도 멋지단 말이야. 크고 멋진 날개, 날카롭고 튼튼한 발톱, 그리고 매서 눈빛. 그래, 나도 한번 잡아보는 거야. 까마귀가 독수리처럼 양을 잡으려나 봐요. 글쎄다, 과연 잡을 수 있을까? 양치기잖아! 도망가야겠다! 돌 때문에 안 빠진다! 안 빠져! 참네, 조그만 까마귀 녀석이 커다란 양을 잡아가려고? 까마귀가 자기도 독수리처럼 할 수 있을 줄 알았나 봐요. 아유, 내 그럴 줄 알았어. 넘볼 걸 넘봐야지. 그러니까 자기 능력도 모르고 함부로 행동하다가는 큰 코 다치는 법이라고. 저 하늘의 기운을 모두 모아 야! 저 땅의 기운을 모두 모아 야! 우리 모두 태권!
힘차게 함께해요.